슈키라 초대서 넝쿨째 굴러온 스타. 가요계에는요 섹시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섹시, 서있는 자태도 섹시, 표정도 섹시.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 그리고 청순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하얀 피부에 체리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 누구일까요? 그리고요 다나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도 있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고운 자태의 중전마마 같기도 하고요 잘 빚어진 도자기 같기도 한 그녀는 누구일까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걸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거짓없이 아주 순수해요. 퓨어. 운동할 때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순수함이 있는 그녀 누구일까요? 이렇게 섹시, 청순, 다나, 순수 네 가지의 매력을 다 갖춘 그녀들이 바로 저희 옆에 와 있습니다. 시스타 네 분, 소유, 보라, 다솜, 효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슈키라 가족들한테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슈키라 가족 여러분, 둘, 셋. With a BEST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오. 작년 10월에 나왔었다고요? 네. 그래요. 그때는 저희가. 그때 은퇴 DJ 시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바뀌고 나서는 처음이었죠.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처음부터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섹시, 청순, 단어, 순수. 그래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섹시는 누가 말 안 해도 효린 씨. 네, 효린일 것 같아요. 효린 씨가 네. 효린 씨. 네, 네, 섹시죠. 섹시. 섹시냐. 네. 섹시밖에 근데... 없어요. 다른 게 안 돼. 다른 게 안 되니까. 굉장히 저랑 지난번에 방송할 때 되게 단아한 모습을 보고. 단아한 모습? 어떤 모습에서 성민 씨가 느꼈나요? 한복을 입고 맞아요. 저랑 창극을 하는데 굉장히 단아하더라고요. 얼굴 빨개졌어. 아니 저 계속 들었을 때도 네. 제가 없더라고요. 아, 나는 없나 이렇게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섹시한 보이스. 예 맞아요. 와 목소리는... 전 제가 섹시인 줄 알았는데. 아 예. 탈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청순이에요. 음? 체리 같은 청순... 입술을 가진 그녀 누구예요? 멤버들이 다솜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솜 씨가 데뷔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네.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근데 지금 봐도 관심이 많나 봐. 관심 많죠. 대세 시스타인데.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생긴 건 뭐예요, 그거? 아니, 진짜 얼굴 네. 없어질 것 같아. 너무 조그매서. 아니, 처음에는 그냥 네. 3, 4kg만 빼자 해가지고 뺐는데 예. 그렇게 조금 빼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 같다고 너무 이뻐졌다고 하니까 좀 칭찬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빼다 보니. 근데 다솜 씨뿐만 아니라 네 명이 다 살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말 뚱뚱했다. 그래요. 다음은 다나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중전마마 누군가요? 중전마마. 소유일 것 같아요. 소유 제가 왜 중전마마? 이게 뭔가 단아하고 제가 왜 제가 뭐가 단아요? 무거워 보여요. 조선 할 느낌 나는 같은 그런. 무거워 보인다는 말 인정. 상공. 평소에 어떤 모습이 약간 중전 느낌인가요? 그냥 무표정할 때. 좀 잘 챙겨주는 네. 스타일인가요? 뭔가 네. 엄마 이미지? 네. 그리고 비녀처럼 이렇게 잘 꽂아. 머리 같은 거 있으면 돌돌돌돌 맞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 돼요. 저 오늘도 약간 돌려서 묶으셨어요? 진짜 잘 안 먹는데 오늘 딱. 이특 씨가 너무 소유 씨 얘기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소유 씨 옆에 맨날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 진짜요? 왜 제일 어떡해요? 아, 너무 착하고.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는 친구다. 아, 진짜요? 아, 이트 오빠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슈퍼주니어 내에서. 맞아요. 제 얘기는 안 해요? 다솜 씨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얘기도, 저희도 친한데, 나머지 세 명도. 네, 차차 하도록 하죠.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순수라는 단어는 그러면 보라. 순수한 순수 전데? 아니.
보라 씨가 순수해요? 저요? 안 그래 보이죠? 네. 아, 순수하네요. 예, 순수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순수한 그 보라 씨가 이번 네. 타이틀곡 네. 러빙 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러빙 유요? 저희가 이게 기존에 전 노래가 나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는 약간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였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귀엽고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상큼상큼하게 여름에 밝고. 걸맞게 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도 나왔습니다. 되게 봤거든요 저희 해외에서 네, 하와이요 하와이에서 네.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들 좀 탔어요 네, 많이 탔는데 많이 타는 네. 건가 네. 많이 탔더라고요 이제 하얀 피부 아니죠 아니 다솜 씨 다솜 씨 하얘요 근데 솜이도 진짜 좀 하얘 가서 좀 탔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보면 네. 투명했는데 약간 이게 너무 타다 보니까 네. 저 아는 분이 저한테 혹시 안 씻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누구? 아 그냥 친구가. 아, 친구가? 네, 안 씻냐고. 너무 타가지고 밤에 안 보인다고 이제. 속상해요. 아, 근데 여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건강미 넘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지금 네. 바로 CD. 아 라이브죠? 네네. 네. 오 라이브로 준비하셨습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게 했습니다. 정말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널 볼 때마다 두근두근 떨리는 게 뭐가 쓸데 혼자 막 상상해 나 표정 관리 안 돼 미칠 것 같아 또 네가 보고 싶어 했던 남자들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빠만 부릴래 어쩌면 좋아 내가 사랑에 빠져나봐 러빙 유 듣고 왔습니다. 저 이거 춤도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춤도 알아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다음에 한번 쳐주세요. 아. 네? 다음에 한번 쳐주세요. 아, 시스타 1위 하는 날 제가 옆에서 같이, 같이 할게요. 제가. 그, 꼭 해야겠다, 우리 1위. 꼭. 못 보겠네요. 꼭 해야겠어요. 네. 네. 같은데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저희. 이번에 이상한 공략을 걸었어. 아. 이번 전 노래 그 러빙님 전에 나 혼자. 네. 어, 그 노래가 네. 전 너무 좋았거든요. 공감됐죠, 뭐. 뭔가 공감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 말을 저희는 공감됐거든요, 되게. 나 혼자 그런 게. 어, 보라 씨 어떤 공감?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뭐 하고 막 그냥 그런 거? 평소에 나 혼자 보라, 많이 보라 언니는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로서 말고 집에 되게 혼자 있어요. 진짜. 같이 사는데 혼자 있을 때가 많다고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성향이. 뭐라고요? 저도 약간 혼자서 혼자 있지 않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걸리나요? 내가 나간다고요? 네, 운동하러 잠깐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러 혼자 나가죠. 저 운동 안 하는데. 안 나가요.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안 똑같다는 걸로. 네. 보라 씨의 노래였다는 거. 네, 의상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찢어진. 소유 씨 어땠어요? 엄청 불편했어요, 정말. 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마가 가죽 재질이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뻗을 때 잘못하면 치마가 터져요. 그러니까 트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 뜯어지면 이제 좀 노출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판이 늘어나는 재질인데 안 늘어나는 재질들은 저희가 멤버들 한 명씩은 다 치마가 다 뜯어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방송하다가. 근데 이제 티 안 나게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끊고 다시 꿰매고 할 때도 있고. 그럼 의상 때문에 패러디도 많이 영상이 돌을 거 같잖아요. 개그맨 분들도 많이 네네네. 하시고 그 영상들 보면 어떤가요? 일단 저희를 이제 따라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그 프로를 봤는데 시스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는 저희를 따라해 주시는구나, 우리 음악을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의상을 똑같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빌려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막 주리 언니 같은 경우에 강심장에서 한번 입으셨는데 주리가 입으면 안 맞아요. 아, 그게 아니라 좀 트임이 앞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트임 이렇게 옆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희 어떻게 빌려드리고 싶었어요. 주리가 그거를 언니 몸은 진짜 좋으세요. 섹시했는데 오빠보다 동생이에요? 주리랑 친구예요. 언니 오빠가 은근 나이가 많아요. 예, 주리랑 저는 시스타 나이는 친구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시스타는 20살, 21, 22, 23. 근데 저희 셋은 다 빠른이에요. 그렇군요. 23살 보라 씨가 제일 언니. 네. 리더고요. 아, 리더는 효리. 리더는 또 효리 씨. 네. 또 어떻게 리더가? 리더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회사에서 리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물이다. 아, 뭔가 카리스마를 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효린 씨가. 그러니까 약간 보라 언니 같은 경우 좀 결단력이 없어. 되게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약간 이런 편이고.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동생들한테 약간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넘어갔다. 아우, 빨리 넘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나 혼자를 예. CD로 예. 네. 듣고 오도록 오죠.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이것도 좀 알아야죠. 나 시스타 팬인가 봐. 나 혼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남자분들 되게 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아, 그 여성춤 되게 잘 춰. 아, 진짜요? 걸그룹 춤. 아우, 그 옛날부터 막 소녀시대 뭐 FX 뭐. 이런 춤을 제가 막 이렇게 특별 무대 같은 데서 했잖아요. 아~ 저희도 오빠들 춤 좋아해요. 미스터 심플 심. 이렇게 했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그때 감사합니다. 혼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그래도 알아주시는 건데 시스타가 추니까 이쁘네요. 귀엽네요. 심플. 미스터 심플 심플. 그래요. 저희가 방송 저런 면이 있었군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네. 네 분께 미리 설문지를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다 작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손 안에 이게 있습니다. 설문지가 있는데 누가 작성을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세 개의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아, 두렵네요. 나 효린이가 이런 말 했을 때 가장 서운했 아, 이 멤버가 이런 말 했을 때 가장 서운했다 입니다. 멤버는 효린이고요. 효린이가 아, 발 좀 봐, 발이 징그럽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가장 서운했다. 이거 누굴까요? 다솜인 것 같은데요? 다솜이요. 다솜인 것 같아요. 다솜 씨 맞나요? 네, 다솜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저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 단점 찾아내는 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 컴플렉 찾아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보여요. 보기 근데 싫은데. 그걸 이렇게 크게 말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아 제가 그렇게 좀 말해줘야 좀 조심하고 이렇게 좀 가리고 하죠. 아니 여기에 만약에 네네. 점이 있어요. 점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점 있어요. 그럼 여기 점 있다고 그렇게 돌려요. 아 약간 규현이 스타일이구나. 아 규현 오빠가 약간 그래요? 에 너무 심해요. 그거 진짜 저한테 되게 심해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 앞에서 되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네. 아, 뭐 예를 들어 저희 메인 오빠 여기 만약에 털이 났어요. 점에 예를 들어서 광대 만약에 점이 났는데 네. 여기 털이 있으면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은 데서 아 오빠 털 났다고 털 났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도 그런 걸 진짜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다솜이는? 아 저는 그 언니가 워낙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네. 발 징그럽다고 한 건 솔직히 제가 인정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너 어디 못생겼어? 그럼 맞아요 못생겼어요 하는데 저 발 안 못생겼어요. 아 보여드리고 싶어. 보여주세요. 왜 어떠세요? 발이 왜? 제가 이쁜 발을 보고 안 이쁜 발 나중에 인증샷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도록. 이따가 발이 안 못생겼는데 자꾸 못생겼다고 하니까 예. 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발이 참 예쁘다고 어렸을 때부터 발미인이라고 그랬는데 발미인이라고 발이 어머니 어떻게, 아버님 발이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다. 긴 편이에요. 발가락 되게 네. 길어요. 아~ 그래서 힐 신으면 발가락이 조금 튀어나와요. 아, 근데 언니가 힐 신으면 발가락이 네. 그 땅에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바로 집중. 아, 그런데 네. 사람들 막 많고 아이돌 분들 막 계신 데서 발 좀 봐 추락할 것 같아. 발가락 넣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넣어 근데? 발가락을 좀 이렇게 뒤로 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힐 신으면은 그 자꾸 밀려가지고 앞에 갔잖아요. 알 것 같네요. 예. 효린 씨는 참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운한 거 다 효린 언니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요? 한번 그래요? 볼까요? 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나는 다음 질문 그 이거는 나는 효린이가 또 효린이에요. 효린이가 평생 연애 못할 것 같다. 아 진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서운해요. 신기한 방송. 아 제가 소유한테 했어요. 소유 씨 맞나요? 네. 오. 아, 이게 이제 저희가 비틀즈 코드라는 프로그램 나갔는데 효린 언니가 아 소유는 진짜 따지는 게 너무 많다고 얘는 평생 연애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높죠 약간. 네? 눈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엔 인정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한 스타일. 바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조금 많은 거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언니. 아직까지는 현실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바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가 아니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뭐 놀고 뭐 노는 거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요. 막 친구들 자주 만나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약간 좀. 들어보죠. 뭐라 해야 되지? 그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말하면 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있어요. 네. 뭐, 봤는데 되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친절해요. 막 그런다든지, 네. 막 그냥 그런 거. 그거 나도 싫어. 아, 그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메리카노 먹는 남자 싫어. 예를 들어. 그냥 뭔가 뭐 하는 사람 싫어. 뭐 이런 사람 싫어. 이런 게 좀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고 많고. 선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예. 확실히 소혜랑 제가 지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얘기했던 것들이 다 합치고 보니까 많은 거죠. 한 번에 그런 표현을 못하나 봐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되게 눈이 높다고 생각한 게 제가 네. 제가 되게 보고 우와 잘생겼다 한 사람을 저게 얼굴이야 막. 진짜로? 잠시만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잠시만요. 저게 얼굴이야는 아니고요. 너 좀 눈 이상한 거 같아. 눈에 이상하다고 자꾸.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언니가 만났던 분들 사진을 한 봤어요. 근데 다들 엄청난 미남이에요. 다들 이러면 제가 되게 많이 사귄 것 같아요. 아니야, 한 두 명 정도. 6명 정도 되는군요. 아니야. 두 명 정도 봤는데 다들 엄청난 미남이에요. 근데 소미가 눈이 이상해요. 다솜 씨한테 봐도. 그러면 여쭤볼게요. 네. 려욱 씨가 잘생겼어요? 은혁 씨가 잘생겼어요? 저는 두 분 다 잘생겼는데.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려욱 오빠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조금 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솜 씨 눈이 이상한 걸로. 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네. 아, 근데 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되게 잘 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잘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예. 오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 가죠. 이번에는 예. 나 이 멤버에게 이런 점이 가장 부럽다.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예. 나 다솜에게 다솜의 이쁜 거 얼굴이 가장 부럽다 하신 분 있어요. 효린 언니, 효린 언니. 우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이쁜 거 누굴 것 같아요? 시스타의 간판이잖아요. 효린 언니요. 효린 언니예요? 효린 효린이가 다솜이 예쁘다고 맨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어디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발가락 어디? 징그럽다고만 하면서. 근데 우리가 발가락이 징그러우니까 그 발가락이 징그럽다 얘기한 거고. 근데 얼굴은 이쁘니까 얼굴이 이쁘다고. 그거 화색했어요. 얼굴이 갑자기 꽃이 피었어. 저희가 항상 TV 보거나 모니터 할 때 다솜이가 진짜 되게 예뻐요. 막 하얘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진짜 다솜이 진짜 예쁘다. 네.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희 멤버가 다 예뻐요. 근데 저는 소유 볼 때도 소유 너무 예쁘다. 다솜이 너무 예쁘다. 브런 예쁘다 맨날 이래요 저. 근데 딱 이렇게 둘 있어요. 언니들은 약간 좀 꺼먹고 저도 원래 약간 하얀 편인데 많이 타서 그런데 약간 둘은 하얀 편이라서 저희 둘은 만약에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 와 언니들 진짜 피 완전 부럽다고 막 우리 태닝하자고 막 뭔가 비교되는 그러니까 언니들은 잘 타고 원래 까마니까 근데 저희는 막 타도 막 빨갛게 안 그러니까, 타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언니들처럼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도 막 언니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는데 언니들을 또 보면서 애들은 진짜 하얀 게 예쁘다고 우린 하얘지고 싶다고 언니들 둘은 계속 그러고 그냥 저희는 다 태우고 싶다고 바로 부러운 거죠 뭐 다 이뻐요 다 그리고 다음이에요 나 이거 멤버마다 다 써줬어요. 효린이에겐 가창력이 부럽고 다솜이에겐 하얀 피부가 부럽고 소유는 볼살이 부럽다. 보라씨로 네. 자연스럽게 보라씨로 근데 저기 그 작가님과 그 셋 중에 가장 부러운 걸 특화라 그래서 소유의 볼살이라고 예, 체크를 한 거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다 부러운데 왜냐면 저한테 다 없는 면이라서 예. 네. 근데 없어요? 가창력도 노래 잘 부르시고 예쁜데 하얀 피부는 피부가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아, 그래 깨끗하긴 해요. 네, 네. 피부 좋잖아요. 그리고 볼살이 없나요? 아 제가 소유씨 볼살은 좀 상상적이긴 하네요. 제가 살 빠지거나 이러면 여기가 훅 들어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얼굴이 돼서 소유의 볼살이 되게 부러워요. 볼살이 있으면 좀 어려 보이고 약간 귀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요. 볼살 많은 사람 되게 부러워요. 나도 왜요? 응? 약간 볼살이 없어야지 화면에 딱 날렵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날렵하지 귀엽잖아요. 않아도 돼요. 그 없는 사람들은 있을 때 잠깐 즐기겠습니다. 전 싫어요, 제 볼살. 아 싫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저도 볼살 없는 려욱 씨가 부럽긴 해요. 저도 볼살 없는 보라니가 부러워요. 네, 저도 부럽거든요. 그래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이 멤버에게 이런 비밀도 알고 있다. 나 소유의 나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에? 소유가 나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구세요? 김우정. 효린 씨네. 이거 무슨 소린가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소유가 저를 엄청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다고요. 비밀 엄청난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효리 언니가 네. 기사를 읽다가 막 이러시는 왜 어쩌고저쩌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약간 좀 속상하길래 제가 언니 내가 항상 언니 뒤에서 언니를 응원해 줄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저 항상 느껴요. 소유가 저에게 보내는 사랑을.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쓴 건데. 다른 비밀을 썼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이고 뭐 그럴까봐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군요. 가져가려고요? 네네. 근데 왜요? 이게 보니까요 비밀이 거의 없다라고 정말 네. 솔직한 네 분인 것 같아서 저희끼리 비밀이 없어요 진짜. 그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 추천곡을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인데 네. 추천곡 듀엣을 해보고 싶은 남자 가수와 그 가수의 곡 중 노래 좋아하는 노래는 이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소유 씨부터. 네. 저는 최근에 정용화 씨, 예. CN블루 정용화 씨. 그러니까 막 수록곡 중에 상상이라는 곡이랑 상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요즘에 나오는 곡들 보면 약간 막 좀 강렬한데 저는 CN블루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CN분들의 상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뭐지?
딸 달리. 아니 그거 말고 약간 좀 수록곡 중에 되게 사랑스러운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런 곡들. 그래서 약간 좀 저희도 좀 정적이고 이런 노래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되게 달콤한 부드러운 달달한 러빙은 굉장히 달콤한데. 좀 잔잔한 거 말하는 네, 잔잔하면서 약간 좀 듀엣곡 이런 걸 해보고 그래서 싶어서. 그래서 정용화 씨의 상상. 네. 그리고 다솜 씨는요? 다솜 씨는 미리 받아봤어요 다들. 아,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네. 맞죠? 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좀 쭉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라 씨는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네. 그리고 효린 씨는 김조한 씨라고 하셨는데 네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저희가 한 곡을 지금 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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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위바위보. 지금 소유 씨가 졌고요. 졌어요, 지금. 네, 방금 효린 씨도 떨어졌고요. 가위바위보. 아! 다솜 씨가 이겼습니다. 박진영 씨의 난 여자가 있는데 이 노래도 2부에서 돌아올게요. 2부에서 계속. 그래 돌아올게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주니어의 키스트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시스타 네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시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시스타는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들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진실 혹은 거짓. 빠밤. 빠밤 효과음인데 본인들이 해주고 있어. 기리님이 또 늦으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일단은 먼저 예 아니오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부연 설명은 다 하고서 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다솜씨에게 묻습니다. 언니들이 가끔 잔소리를 하거나 심부름시켜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다. 아니요. 오, 아니요. 네, 다솜 씨에게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네. 가장 느끼한 합류는 다솜 씨예요. 네. 텃세가 있었을 것 같아. 멤버들이 단 아니요? 1초라도 있었다. 아니요. 아니요. 네. 1초도 없었다. 다음은 효린 씨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쎄 보이는 외모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많다. 네. 예스. 오. 다음은 소유 씨. 네. 눈 높기로 유명한 소유 씨인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 환상이 깨져서 갑자기 그 남자가 싫어진 적이 있다. 아, 노. 노? 네. 노? 네, 나 노. 전 진짜로? 아까 저는 노예요. 그래요. 뭐 넘어가죠. 뭐 이따가 보면 하고요. 자, 그러면 보라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걸그룹 서열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솔직히 쿨한 척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조금은 신경 쓴 적이 있다. 오. 예스. 오. 네. 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진실 혹은 거짓 네. 무난하게 아. 넘어가 보도록 했는데 질문 진짜 되게 무난하게 넘어갔네요. 뭔가 BGM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살짝 썰렁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구현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언니들이 가끔 잔소리하거나 심부름 시켜서 기분 나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잔소리도 심부름도 저희 언니들은 잘 안 시켜요. 안 해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잔소리처럼은 안 하고요. 심부름도 심부름 안 시켜요? 심부름도 안 시켜요.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뭐 언니 뭐 음료수 좀 갖다 줘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언니한테도 부탁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네. 친구처럼 원래 그런가? 원래 동생한테 시켜요? 시켜요 원래? 심부름을 시켜요. 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로가 서로한테 잘하는데 앞에 있으면 이거 좀 갖다 줘. 그리고 저도 언니들한테 언니 저 뭐 리모컨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저희가 따로 막내라서 너 막내니까 이것 좀 갖고 와 이것 좀 해 이런 적은 없어요. 아 저는 고백하고 있어요. 뭐요? 최근에 막내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뭐요? 아 큰 건 아니고 저희가 CD를 네네. 이제 앨범에 나와 CD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 숙소에 이제 저희가 너무 스케줄이 늦게 끝난 방금 숙소에 사인을 해야 됐었어요. CD가 이제 한 세 박스 정도가 있었는데 사인을 하고 이제 저는 하고 있었고 이제 막내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다솜아 너가 막내지? 너무 귀찮았어요. 저희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솜아 너가 막내지? 앞에 있는 거 좀 정리해줘. 이래서 소미가 한 박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야. 뭐 당연히 그렇구나. 해야 될 거니까. 되게 뿌듯해 하고 있어, 다솜이. 아니, 저희 데뷔 초반에도 네. 저희는 정말 많이 2,000장 정도를 네. 그거를
하루에 했어요. 누구 돼요. 어떤 분이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사인을 부탁하신 거예요. 2,000장. 네, 2,000장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CF를 했었는데 CF 사장님이 사신 거예요. 네. 사시고 나서 지인분께 돌린다고 저에게 사인 CD 사인을 부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산 거니까 네.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다 뜯은 거를 네. 스케줄 없는 멤버들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송민 씨도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다 뜯고 펼쳐놓고 정말 펼쳐놓고 힘든데. 뭐라고? 네, 비닐 쓰레기. 비닐 쓰레기, 비닐 쓰레기. 네. 그거 다 아, 정리하고 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버리면 되는데 막내들이 했죠 그때도. 그 뜯어가지고 펼쳐놓고 사인해야게끔 또 2,000장 CD가 또 쌓이면 쓰러지잖아요. 네 맞아요. 좌우로 이제 세로 가로 너무 해서. 고마웠지만 예. 그만큼은 좀 네. 너무 많은 많았죠. 추억이 맞아요. 남았죠. 네.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효린 씨에게 물었던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쎄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예스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랬나요? 쎄 보이는 외모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웃고 있지 않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 보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는데 막 네. 기분 안 좋나? 화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고 막 삐져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더 웃고 다니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고 지금은 지금은 효린 씨 성격을 뭐 많은 분들이 네, 아시니까 네. 네, 불의 명곡도 아, 해서 아 그래서 규현 씨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규현 씨가 되게 많이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그래요. 네. 이렇게 막 친구들 사귀거나 아는 분들 막 만나서 이제 네네. 얘기를 하면 네. 효린이가 맨날 뭐라 하지?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효린이가 너네 막 멤버들 막 자꾸 그러지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요? 맨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놀래요. 아 진짜? 이렇게 되게 놀래시더라고요. 오, 그럴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런가 봐요. 왜 그러지? 그러게요. 아, 제가 처음에 그런 저도 그랬나요? 그런 느낌을 막 줬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내 네. 기억에는. 오빠는 그냥 원체 오빠가 되게 조용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조용히.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여기서 예. 추천곡 한 곡을 더. 받아볼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만약 하루 동안 몸을 바꿔서 살 수 있다면 이 걸그룹의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야, 좋다. 하는 소유 씨는? 네, 저는 21의 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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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C 좋은데요? 비타민 이름 같기도 하고. 저희는 맨날 되게 좀 컨셉이 네. 여성스럽고 그냥 이렇잖아요. 근데 뭐 최현희 선배님들도 약간 그렇긴 한데 약간 최현희 선배님들 노래들 중에 되게 파워풀한 노래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랩 같은 것도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번 그렇게 완전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막 YG 분들의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떤 곡 좋아하지? 최현희 선배님들 수록곡 중에 Pretty Boy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되게 막 빰빰빰 이렇게 뭔가 되게 퍼포먼스가 되게 멋있어요.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다솜 씨는 진아 씨. 네. 오. 되게 키도 크고 팔다리도 마르고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네.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제 이상의 몸을 갖췄어요. 몸매. 네, 이상의 그렇군요. 몸매. 몸매가 부러운 거죠? 네, 몸매가 부러워서. 그렇군요. 그리고 보라 씨는 네, 소녀시대의 유나 선배님. 아, 유나 씨. 키도 크시고 하얗시고 이쁘시고 뭐 다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를 보면 약간 다솜 씨랑 유나 씨랑 그런 약간 겹쳐요. 네, 약간 하얗고 예쁘고 이런. 안 되죠. 그 유나 또 좋아해. 아 근데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유나 진짜요? 씨도 사실 네. 단아한 이미지지만 되게 쿨하시잖아요. 되게 털털해요. 네, 아 진짜요? 사실. 완전 여자 같으시고 소녀 같으실 것 같은데 엄청 친해져 봐요.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되게 그리고 효린 씨는 현아 씨를 네 포미닛의 현아 씨. 왜 현아 씨를 너무 말라서 걸어 다닐 때 공중 부양을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자기 몸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네. 공기에 떠 있는 거죠. 네, 막 저는 막 무겁거든요 걸어 다니면. 힘들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저희 네, 또 한 곡을 듣죠. 가위바위보. 와, 뭐 이겼어. 한 번에 이겼어요. The Boys. 네, 소녀시대의 The Boys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The Boys 듣고 왔습니다. 명곡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진실 혹은 거짓 네. 그 나머지 소유 씨에게 물어봤던 네. 그 눈높기로 유명한 소유 씨는 남자를 싫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소소한 것 하나에 화장이 깨져서. 아, 근데 저는 좋아하면 좀 다 옹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좋아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막 누가 좋아지면 네. 그냥 계속 긍정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지기 전에 계속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까봐 계속 약간 좀 철벽력은요. 철벽력. 약간 조금 밀어내는 그게 좀 있어요. 철벽력. 그러니까 다 좋아할까봐 계속 약간 좀 인정을 하는데 그냥 계속 약간 좀. 그건 내가 진짜 심한데. 효린 네. 씨도. 전 되게 심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대시를 많이 받았나요 혹시?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인기 진짜 많아요. 아니요. 인기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은 효린 언니만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기 전에 그냥 먼저 탁 끊어버리는. 아 철벽연애. 뭔가 남자랑 눈도 잘 못 마주칠 것 같아요. 저요? 네. 왜요? 잘 맞추네. 아니 그게 스러움 많이 탈 것 같아요. 네. 남자 앞에서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니구나. 알 수 없는 여자예요. 스트럼 제가 잘 감정을 수 없는 여자. 그런 매력 때문에 이런 남자분들이 매력. 굉장히 좋아하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보라 씨한테 네. 여쭤본 걸그룹 서열. 네. 신경 안 썼어요? 아니 있다. 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신경을 안 썼더라면 그걸 표를 안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얘기도 많이 들리고 팬분들도 많이 이런 걸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았어요 보고서? 일단 기분은 좋죠. 저희를 이제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네네. 근데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서유 형이랑 보면서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희 놀랐어요. 네. 이번에 다시 새로운 게 딱 나왔는데 네네. 언니 이거 봐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러면서 봤죠.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여기 있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이제 악플에 시달리겠다. 맞아. 이러면서 둘이서. 아 그러면은 팀내 서열은 어때요? 팀내 서열이요? 어떤 서열이요? 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단은 효린 씨가 그래도 뭔가 리더니까 딱 첫 번째 탑에 있을 것 같고. 그런가? 그냥 그러니까 좀 서열이라기보다는 예.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약간 수영이랑 브라운님 되게 우유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이런 밥 먹을 편이에요. 고를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약간 이런 좋다. 저는 중간이 좋다. 없어서 딱 먹고 싶은 게 정해져 딱 있어요.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저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나 혼자 가야 돼. 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맞아. 또 이렇게 통하네요. 약간 언니 그런데 막내 같은 경우는 가끔씩 먹고 싶은 걸 말해요. 그래서 언니가 그래 그럼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거. 진짜 찜닭이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찜닭. 네. 그래서 아 진짜 오늘 찜닭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찜닭 먹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많은 팬분들이 시스타에게 찜닭을 선물하는 걸로. 찜닭 정말 좋아요. 많이 선물 들어가는 걸로. 아 그리고 또 질문들이 좀 왔잖아요. 그렇죠. 몇 개만 소개해 볼까요? 박연희 씨께서 요즘 잘 나가는 언니들 언제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오 이거 궁금하다. 인기를 언제 실감하세요? 실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무대에 올라갔을 때 환호해 주실 때 네, 저희 노래 따라 불러주실 때 그렇지 인기를 실감하는 게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렵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인기 좀 있군 이렇게 실감하는 게 전 저희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냥 아니면 모자를 쓰고 민낯인데 이게 길거리나 뭐 마트나 갔는데 알아보셨다. 근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네, 그럴 때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 앞에 초등학생들이 좀 있는데. 네, 네. 숙소 앞에?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생얼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막 따라오더라고요. 알아보고. 네, 근데 신기해요.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지? 저희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큰데. 실감한다. 그리고 박정원 씨가요. 네 분 중에서 잠꼬대가 가장 심한 분. 잠꼬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이 네 분의 잠버릇 아까 저희가 질문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알아냈어요. 네 분 다 입을 벌리고 잡니다. 제가 썼어요. 아, 네. 샵에서 자면 네, 샵에 자면 다 입을 이렇게 대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뭐 그런 질문 있었어?
아니 비밀, 저는 비밀. 나는 비밀. 이 사람의 이런 비밀을 안다 이거예요. 저는 멤버 전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때 다 입을 벌리고 잔다. 제가. 너 어찌 그런 비밀을 폭로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목을 대면 실망이야. 제가 말 안 했잖아요. 방송이라서.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없다. 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차라리 이러고 자면 다 이미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물을 넣어요. 아, 자고 있으면요? 자고 있으면 물 넣고 뭐 음료 넣고. 아, 저는 저도 진짜 이러고 싶은데요. 여자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삐지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 말고 네 분 다. 물 말고 다른 것도 막 넣고 싶어요. 네가 잘 때 가자. 막 소금 이런 거 막. 저는 매니저 오빠한테 김 넣어봤어요. 김. 난 체리 넣어봤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각자 한 개씩 있군요. 네, 추천곡 하나를 더 듣고 올게요. 나는 이 가수의 이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 소유 씨는 SES 좋아하셨어요? 네. 오, 제가 랑 통하시겠네 그러면. 아 진짜요? SES 좋아. 아 바다 언니 되게 좋아하시죠. 네, 아 맞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SES 선배님들이 한창 막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여가지고 제가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장기자랑했던 게 이제 SES 선배님의 감싸 안으면 그때부터 가수 했던 거. 그리고 다솜 씨는 보아 씨. 네, 넘버원 듣고 굉장한 희열을 느꼈죠. 아~ SBS 인기가요에서 처음 뵀어요. 그날 울었어요 저. 아 그럼 울었어요. 제 우상을 만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 씨는 없음이라고 했는데 H.O.T의 열맞춰. 네, 아,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라는 곡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제가 H.O.T 선배님들의 팬이었거든요. 아, 굉장히 네, 그래서. H.O.T 열맞춰. 네. 효린 씨는 이선희. 네, 저 이선희 선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선희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들으면서 하여튼 되게 많은 걸 느끼면서 이런 네, 가수의 꿈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시죠. 저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되게 많이 해요.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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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난 오늘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가위바위보! 보라 씨랑 다솜 씨. 아 다솜 씨가 이겼네요. 그래서 두 곡째예요 다솜이. 그러게요. 네. 그러면 보아의 넘버원 듣고 올게요. 야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다솜 씨의 가수의 꿈을 키워준 넘버원. 벌써 SM의 노래를 두 곡이나. 그러네요. 네 이렇게 역시. 듣고 왔는데 네. 시스타 네 분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내일도 오면 안 돼요?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죠. 네. 고마워요. 한 분 한 분 뭐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소유 씨부터. 아 네. 네 오랜만에 슈케라 나와서 너무 너무 기뻤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솜 씨. 네 슈케라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꼭 오세요. 네. 네, 저희에게 섹시 청순 다나 순수를 붙여주셔서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활동 계획과 또 마지막. 아 네, 일단 슈키라 앞으로 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원한 무대 보여드리는 시스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야,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스타 이번 노래 중에서 한 곡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한 곡 띄워주고 가세요. 네, 저희 앨범에 홀리데이라는 곡이 있어요. 굉장히 신나고요. 알아요. 네, 이제 진짜 홀리데이 때 들을 만한. 동해 씨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떻게 아시지? 아시냐고 또. 저희 다 들어요. 비리 없나 봐요. 시스타라면 다 좋아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스타의 홀리데이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이.